말해 주셨거든요. 우리 팬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인데 이렇게 많이들 영광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단상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팬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팬분들 궁금한 거 다 보고 다 다루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상수 선수에게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 아, 오늘 혼돈 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있었는지 여쭤보시겠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손손이 오셨는데 제가 어른으로서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사서 우리 브리키 싸이월드 셀카로? 자, 죄송한데 그 질문이 아니라서 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성수! 네. 빠던이 나왔는데? 홈런이다. 아, 홈런을 치고 직감을 했었는지. 네, 야구선수들만 해주시죠. 네, 시즌으로 70. 다음 네. 김상수 선수의 또 네. 응원 문구 삼성의 역사 사상의 전설 김상수 집중하겠습니다. 뭐라고? 전화번호 네 전화번호 달라고 죄송한데 질문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건 못하잖아. 아 근데 그 전에 맨날 이렇게 보면 술잔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전화라는 건지 알고 찾았으면은 최소한 그래도 하루에 반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연락을 좀 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 팀 여성 방역이 계시는데 아 왕조 시절부터 지금 우리가 리빙을 해가고 있는 이 현재까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떤 지지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아 소사 아, 네네 소사범이요? 아직 이미 안 끝났는데 네네 앞으로의 대구 우리 상상력이 어떤 상상력이 될 수 있을지 아 여러분 여쭤보도록 네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린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고 네 점점 이 순위에 머물지 않고 아무래도 왕조의 시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올 거라고 믿어 있으십니다. 믿어 있으십니다. 자, 그럼 한 번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뒤에. 네. 죄송한데, 마스크 착용 부탁드릴게요. 네. 준비하세요. 다시 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자, 진짜 나타나고. 나타나고. 아, 우리 네. 우리 네. 엄마. 했잖아. 했어요. 한 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야,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쪽에 가겠습니다. 이쪽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우! 어서 오세요. 부탁드릴게요. 아, 저. 네, 우리 김상수 선수. 유니폼을 입고 있는 딸을 가져온 마마 딸을 가져온 마마 잠깐만요 엄마가 팬이에요 아 딸이 팬인데 다른 건 다 거둬들며 하고 기다려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야 이야 거의 매니저님 질문이 나왔어요. 네. 몇 살이세요? 아 나이 먹어 기다려. 왜 또 부캐랑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먹어 기다리냐? 혹시 몇 살인지 알아봅시다. 예? 열
16살? 오빠! 열? 16살? 두 배! 남들이 되면 너무 많이 주시나!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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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김상선 유니콘 계신 분! 엄마야! 저요! 저요! 추석이신데 제일 좋아하는 추석 음식 뭐세요? 아, 네, 네, 오늘 밤에 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명절인데, 자, 추석입니다. 네, 추석 때 가장 좋아하는 명절 음식이 뭐가 있는지. 저는 많이 먹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김상수 선수, 77세의 노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는 시간을 드리면서 오늘 추석 선생님 전화를 마무리하시고요.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쌀물을 다 내가 가져갈 거예요.